네,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 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 준비를 해 주셨는데 드디어 거래 재개 결정이 났네요. 4개월 만인가요? 네, 굉장히 빨리 됐네요. 그래서 제가 그 삼양식품은 CEO분 두 분이서 50억을 횡령했는데 경영 성과를 이유로 그거를 금방 그 복귀를 시켜줬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천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CEO와의 어떤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럼 형평성 문제에서 그러면은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잘 팔린다고 그렇게 봐주고 오스테인플란트는 뭐 라면이 아니라 치과 의료기기여서 안 봐주고 이거는 이상하잖아요. 결국에는 경영성과가 지금 좋은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금방 살아나게 되었죠. 지금 사실 지금 코오롱 티슈진이나 신라젠 같은 주주분들은 기약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몇 년이 지나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게 지나더라도 상장이 유지된다는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신라젠은 2020년 9월인가요? 8월, 9월? 9월부터 지금까지 정지 중이고요.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도 지금 며칠인가요? 2019년도입니다. 이것도. 2019년 8월 이후에 지금 몇 년이에요? 벌써 3년입니다. 3년. 네. 3년 동안 지금 이러고 있는데 자, 이거 뭐 사실 자기가 처한 현실이 가장 뭐 경중을 따지기에 앞서서 자기가 처한 현실이 가장 힘들긴 하지만 저런 그 저 회사들의 주주들과 비교해 보자면 기다림의 시간이 거의 뭐 찰나와 같다고 할 수도 있겠죠. 3년을 기다리셨는데 3년을 기다리셔도 지금 어떤 부분으로 갈지 확실치 않은 주주분들에 비해서는 4개월 만에 이렇게 됐다는 거는 너무 행복한 일이죠, 사실은. 그래서 4개월 만에 이렇게 된 것도 사실 조금 끈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경영성과가 탁월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거든요. 경영성과가 탁월하다는 이유로 어떤 CEO의 뭐 횡령이나 이런 부분을 눈 감고 넘어가주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나라의 경제를 위한다거나 옛날에 삼성그룹도 그랬었고. 그래서 어쨌든 4개월 만에 이렇게 되었고 4개월 동안에도 그 김다연 양이 열심히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김다연 양이 광고를 찍어놓고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열심히 내보낸 거겠죠. 증권방송 사이사이에도 엄청나게 나오던데요. 그래서 김다연 양이 열심히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하셔가지고 뭐 도움을 준 것 같아요. 뭐 트롯계에서도 신성이었고 이런 데서도 도움을 주시네요. 그래서 김다연 양에게 고맙다고 한마디씩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주주분들은.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지금 그 경영 성과가 굉장히 탁월한 그 부분이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CEO가 횡령을 한 거라면은 삼양식품의 50억과는 비교도 안 되는 2215억도 다 밝혀낸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더 많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네. 회사 자금 2215억을 횡령했는데 이것 때문에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됐죠. 그래서 상장 폐지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1월 3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으니까 만 4개월 만이죠. 대신에 뭐 이거를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 사외이사를 가반수로 두고 사내이사 말고 사외이사가 잘해야 돼요. 근데 사외이사가 상주에서 그 회사의 사무실에 의자 놓고 앉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일 하면서 보통 교수님이나 이런 사람들 거기 가서 앉아 있잖아요. 정치인이나. 그러니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일 하면서 그냥 잠깐 입김을 불어넣는 거라 잘해야겠죠. 그리고 감사위원회 설치해서 지배구조 개선하겠다. 그리고 기업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경영 투명성 개선 위한 개선 계획을 공시해야 되고 연말까지 분기별 주요 이행사항 공시할 의무가 부여된 상태에서 거래 재개를 승인해줬습니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거를 계기로 해서 내부 컴플라이언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지 않고 만약에 또 이런 사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아마 저기에 여지가 없을 겁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것이고 그거를 오스템 임플란트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죠? 잘 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네.
뭐 2천억 원이 넘는 횡령이 나오고 그다음에 거래 정지 또 상장 폐지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서도 실적은 또 좋게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이 이게 어땠습니까? 실적이 좋은 게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네. 삼양식품도 불닭볶음면 실적이 좋고 주가가 좋지 않았으면은 그게 더 크게 다가왔겠죠. 그러니까 실적이 워낙 좋고 그러니까 이걸 뭐든지 잘하고 봐야 돼요. 그러네. 나쁘고 뭐 그거를 도덕적인 거를 들이대려고 하다가도 너무 성과가 좋으면은 그런 경우를 많이 봤잖아요. 우리 뭐 그 돼지의 왕이라는 드라마도 요즘에 인기가 많은 채로 종영이 되는데 거기도 보면은 사실 뭐 반장이나 잘 나가면 막 애들을 괴롭히고 이래도 그렇게 묻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일단 무조건 뭘 잘해야 돼요. 성적이 좋든 뭐를 잘해야 뭐라도 봐줄 요소가 있는 거죠. 올해 1분기 매출액 2,341억 원, 전년 동기 대비 36% 이상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512억 원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100% 이상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역대 1분기 실적 중 최고 매출액이고요. 영업이익은 분기 사상 최초로 5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최고의 실적들을 찍는 데다가 또 이제 아까 뭐 김다연 양 좀 안 어울리잖아요. 사실 뭐 임플란트니 이런 거는 좀 노인들 노년층이 하는 거 아니야? 광고를. 근데 김다연 양이라는 그 10대의 트로트계의 신성을 모델로 한 거 자체가 그리고 뭐 되게 막 그 뭐 섹시하고 이런 스타일 아니잖아요. 되게 친근하고 친숙하고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충남 지역의 김봉곤 회장 훈장님 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해서 조금 더 소비자들이랑 다가가려고 노력했던 그런 마케팅 이런 것들도 다 먹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손녀딸이 그렇게 해주는 그런 컨셉이거든요. 손녀딸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먹힌 것 같고요. 그 올해 1분기 해외 매출액은 1,68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했고요. 러시아도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탑3가 중국, 러시아, 미국인데 미국은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6% 성장했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다나어라는 기업이 있죠. 세계 2위고요. 그리고 스트라우만이라는 세계 1위 기업, 스위스의 1위가 있고 네. 미국의 다나어가 있는데 그런 강력한 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엄청난 성장을 보였습니다. 현재 26개국 30개 해외법인 운영 중이고 올해는 스페인 비롯해서 5개국 이상 추가 진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 쪽이 만약에 어그러지더라도 다른 쪽이 35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쇄가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1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타났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실적이 좋고 업계의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은 R&D 비용에 적극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연구 인력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네, 적어도 매출액의 10% 정도는 R&D에 투입을 해야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런 광고 비용에 쏟는 것도 좋아요. 요즘의 트렌드로. 근데 광고만 해서는 광고를 하고 연구를 안 하면 제품이 안 따라주면 광고 보고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실망감만 올 거 아니에요. 그게 두 개가 맞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R&D에 11%를 매출액의 11%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임직원 2,183명인데 여기서 연구원이 500명이에요. 그러니까 임직원의 4분의 1이 연구원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맞네요. 네. 대부분 다 거기 연구소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에요. 아까 뭐 광고 따내러 다니고 영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조직이 적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연구소가 치과재료 연구소랑 임플란트 연구소, 바이오 연구소, 디자인 연구소, 생산기술 연구소 포함해서 16개 분야별 연구소로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임플란트 그 기술이겠죠. 아무래도 뭐 아무리 뭐 다연량이 나와서 뭐가 다르도 다르겠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다른 것을 못 느껴버리면 아무리 다연량 팬이어도 쓸 수가 없죠. 환자 잇몸에다가 넣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게 같이 그게 되니까 시너지가 나는 거죠. 품질도 좋은데 그렇게 다연량이 광고로 하니까 손녀가 뭐 할머니를 해주고 이런 것 때문에 마음까지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임플란트 핵심 기술인 인공치근, 치아 뿌리 이걸 개발을 주력을 하고 있는데 임플란트 연구소에서 나사처럼 생긴 인공치근이죠. 그거를 잇몸에다가 박는 거죠. 이를 다 뽑거나 이가 없는 곳에
거의 다 넣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치아 뿌리를 박은 다음에 그 보이죠? 나사를 돌리는 것처럼 넣은 다음에 그 윗부분에다가 치아 모양이랑 똑같이 생긴 크라운을 부착하는 네. 방식이에요. 이게 임플란트예요, 그게. 그리고 디자인 연구소. 이거는 이 그 의료기기에서 이 임플란트 말고 치과의 어떤 토탈로 들어가는 치과의 의자까지 다 만들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IF 디자인 어워드 2022에서 치과 진료 체어, 유니트 체어 K5가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게 그 1953년도부터 시작되는 건데 3대 디자인 어워드가 있어요. 독일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미국의 IDEA 디자인 어워드. 이게 3대 디자인 대회인데 여기서 또 디자인 본상을 채웁니다. 이건 임플란트가 아니라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디자인 연구소도 지금 여기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디자인 연구소는 회사의 모든 디자인을 총괄하는 조직인데 국내 치과 의료기기 업체 중에 오스템 임플란트의 디자인 연구소가 최대 규모입니다. 아까 연구 인력도 보시다시피 여기 디자인 연구소 안에도 제품, 브랜드, 소프트웨어, UI, UX, 인테리어 이 분야별로 전문 디자이너들이 다 포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스템 임플란트 안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치과에 관련된 인력만 있을 것이다. 다른 인력이 더 많아요. 이분들은 디자이너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디자인 학과를 나오거나 이런 분들이시거든요. 물론 치과 의료기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겠지만 치과에서 근무하거나 이러신 분들이 아닙니다. 디자인 전문적인 분들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러시아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9% 성장했고 중국, 러시아, 미국 이게 3대 해외 수출국이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 또 어쨌든 인도적 지원을 했고 우크라이나에 뭐 병력을 파견하다가 이러지는 않았지만 러시아가 오리온 초코파이에도 몽니를 부린다는 소식이 나오고 우리나라도 지금 러시아와 어떤 껄끄러운 관계가 유지될 것이에요. 그럼 이 영업이 힘들겠죠. 그래서 의료기기의 경우에 2021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에 수출한 의료기기 그 금액이 러시아가 2억 7천만 달러고 우크라이나가 4천만 달러예요. 이게 전체 규모로 한번 봐야겠죠. 전체 의료기기 수출액이 66억 3,900만 달러인데 여기서 러시아가 40.1%를 차지합니다. 네. 꽤 크죠. 우크라이나 0.7. 두 개 합치면 5% 정도 됩니다. 무시할 수 없는 양이고요. 그리고 2021년도 러시아 수출액 상위 의료기기 품목은 1위가 바로 임플란트예요. 아, 꽤 많네요. 의료기기 중에서 임플란트가 27.2%를 차지하고 있고요. 예. 초음파 영상 진단기가 16%, 방사성 촬영기기가 14.3%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에 수출하는 1위 품목이 임플란트고 전체 의료기기 수출액 중에 4% 이상 차지하는 게 러시아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고 러시아는 거의 다 임플란트를 90% 이상 수입에 의존합니다. 러시아산 임플란트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국산 제품이 점유율이 40%로 1위입니다. 그럼 이 40%에서 당연히 오스템 임플란트가 또 1위겠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치과용 임플란트 전체로 따졌을 때 오스템 임플란트 매출액이 러시아가 미국, 중국에 이어서 3위예요. 아까 전에 미국이 76% 성장을 한 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게 1위이기 때문이고 그다음 중국이고 러시아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걱정하는 게 러시아 4%에 해당되는 러시아는 앞으로 영업이 좀 어려울 것이고 중국은 상하이랑 베이징이 봉쇄가 되고 있다. 그래서 영업이 어려울 것이고 미국은 물론 풀렸기 때문에 가장 큰 시장이라 유리하긴 하지만 중국하고 러시아가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게 그 부분이 좀 껄끄러운 부분이고요. 모스크바에 현지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러시아의 어떤 그 앞으로의 행보가 이 부분을 좀 껄끄럽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 대신 그러면 올해 스페인을 비롯한 5개국 이상의 추가 진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 있죠. 스페인을 비롯한 중남미부터 동남아시아까지 이런 곳들을 새로 뚫어서 저 러시아에서 빠지는 부분을 메꿔야 되겠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상하이, 베이징 봉쇄가 됐다고 하지만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매년 그 오스템 임플란트의 그 직원들을 보내서 호텔을 빌려가지고 라이브 서저리를 앞에서 시연을 합니다. 근데 한국의 그 치과 의사분들이랑 같이 가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를 사용하고 있는 치과 의사분들이 가서
직접 거기서 오스템 임플란트 임플란트를 가지고 중국 치과 의사들 앞에서 호텔에서 시연을 해줍니다. 그러면 박수 갈채를 받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기술도 전수받고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들은 임플란트 교육을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올리고 있었는데 단지 봉쇄라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부분, 그 부분, 4% 빠지는 부분만 다른 지역에서 채우면 뭐 실적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실적 때문에 결국 오스템 임플란트가 빠르게 그 상장 재개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러시아가 임플란트 부분에서 생각보다 좀 큰 시장 규모를 갖고 있었는데요. 이런 빠지는 부분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메워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주가 방향인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도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 어제 그 300억 원 자사주 매입 계획도 발표를 했더라고요. 앞으로 주가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사태가 어쨌든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경영진이 뭔가 보여줘야겠다는 압박감이 상당하겠죠. 이게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일부러 자기 회사를 이렇게 망할 수도 있는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하면서까지 자신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되는 기회로 삼는 그 정도까지의 모험을 걸 만큼 이게 뭐 그 무슨 저기 컴퓨터 시뮬레이션 게임도 아니고요. 그렇진 않겠으나 어쨌든 이 사태가 네. 경영진이 각성하는 계기가 되겠죠. 그 자사주 매입도 발표를 했고요. 앞으로 주주들한테, 왜냐하면 주주들이 지금 약간 빨리 재개가 되긴 했지만 뿔이 났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뭐 결과적으로 뭐 시장의 위험을 피했다. 이런 말은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할 말은 아니고요. 그렇죠? 시장의 위험을 우크라이나 사태를 피했다. 빅피처다. 이런 거는 호사가들이나 주주들이 해야 될 말이지 오스템 임플란트는 그럴 말할 자격이 없죠. 대신에 어쨌든 그 피한 거는 사실이고 여기서 이제 주주들한테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를 알리고 각성을 하고 하면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신뢰도 올라가겠죠. 오늘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실적이 계속 받침이 되고 있으니까 그동안에 뭐 그 주가가 빠진 거를 오늘 반영할 것 같지는 않아요. 주식시장이 빠졌을 때 거래정지가 되어 있었다고 그거를 반영을 시키기에는 실적이 너무 좋다. 대신에 그래도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렇게 불안한 것이 또 반복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진 일부 투자자들이 있겠죠. 그런 매물이 단기 매물이 출회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출회가 된 매물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장기적으로 본 그리고 치과 의료기기 시장에 결국 스트라우만과 다나워가 그 버티고 있는 그 시장을 단가가 조금 싸게 들어가서 점유율 넓히고 있는 여기에 베팅하는 중장기 흐름이 또 들어올 것 같아서 그냥 약간 좀 그 초반에 약했다가 좀 어느 정도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일단 이번 사태로 인해서 오스템 임플란트의 경영진들이 각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주주 환원 정책도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